오늘 하루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었습니다. 여기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시야가 더 답답했죠. 내일은 반짝 추위에 잠시 맑아지겠다는 예보입니다. 정구희 기상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속 건물이 먼지에 뒤덮여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평소의 3배를 웃돌았고 시정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남과 광주, 제주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온 겁니다. 베이징은 사흘째 미세먼지 황색경보가 내려져 항공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북경 텐진에서 발원한 미세먼지가 적야 후면을 타고 유입되었고요. 남부 지역은 산둥 지역에서 발원한 미세먼지가 유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까지 내리면서 시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짙은 안개까지 낀 춘천은 한때 가시거리가 400m에도 못 미쳤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되찾고 미세먼지도 대부분 걷히겠습니다. 네, 내일은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날씨가 되겠고 오늘 내린 눈이나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밤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방에 또 눈이나 비가 오겠고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다음 주에도 포근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많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정구입니다.